활기통인지 6500cc의 엄청난 배기량을 자랑하지만 4.9라는 아주 낮은 연비의 소유자. 그래서 허머의 온로드 주행 실력도 카투플렉스에서 확인합니다. 도심에 들어서자마자 주유소부터 찾아온 오프로드의 제왕. 경유. 네? 네. 여기는 보조 탱크고요. 저기 앞에 하나 더 있어요. 같이 넣어 주실래요? 저쪽 총을 저쪽에다 꽂아요. 네. 오, 같이 넣는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여기 메인 탱크고 여기가 보조 탱크. 저희가 메인 탱크 한 100리터 정도 되고요. 아~ 여기 보조 탱크. 너무 장관이네, 장관. 네. 자, 아, 지금 무려 계속 들어와요, 계속. 12만 8천 원.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128,000원 더한 게 무슨 탱크다? 보조 탱크. 메인 탱크. 메인은 요가 들어가는지. 128,000원씩 똑같습니다. 25만 6천원. 어마어마한 기름값. 이야. 오프로드 한번 탔는데 도심에서는 과연 얘가 어떠냐. 야, 이게 도심 주행 느낌이 생각하기 굉장히 좋네요. 좋아요. 네. 근데 조금 우리가 샤우팅 하듯이 크게 얘기해야 돼요. 좀 아, 그렇죠. 소음이 심하죠. 잘 안 들려요. 생긴 거에 비해서 승차감이 어떠세요, 효연 씨?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근데 약간 이게 멀어서 그런지 뭔가 혼자 따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네. 약간 옆에 안 보여가지고. 우리 효연 씨는 모를 것 같은데 네. 어렸을 적에 버스가 앞쪽에 엔진이 있었던 잘 아시죠? 아, 알죠. 네. 수박통이. 약간 그 느낌이야, 지금. 네네. 이게 미션입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여기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아, 그래도 미국... 옛날 차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구동축이라 그러죠, 우리가. 네. 그걸 많이 밑으로 내려앉지 않고 지체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홈런 주행 주파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좋은 것 같고, 그 특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신뢰가 차 크기에 비해서는 좁다. 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시트가 거의 90도로 서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 제가 지금 한참 찾고 있었는데 안 돼요. 네, 조정이 안 돼요. 자, 이건 뭔지 아세요? 코르크. 그건 뭔가요? 네, 와인 따개 같이 생겼죠. 코르크. 발, 오른발 밑에 뭐예요? 구멍이 뚫려 있죠. 네네네. 실내에 물이 들어왔었는데 이 코르크를 빼면 실내에 있는 물이 이제 이게 물복구예요? 네. 차에 물이 들어왔을 때 물을 빼는 용이거든요. 신기하다. 걸프전 때 람보르기니 LM00이하고 이거하고 이제 뭐 브루스 대결을 네네네. 펼쳤다가 이게 이제 간택이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 사람이 뭐 원했다 민수용으로 네, 만들어 달라 라고 아 여기 골목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길이에요. 네, 오래된 길이고 좌측을 잘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좌측을. 아 여기 지금 이삿짐 센터 차 중에 가구가 지금 있네. 골목으로 들어온 자체가 일단은 민폐예요. 민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네.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이걸 잘 보고 들어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골목길도 지금 뭐 경고가 했는데 주차는 힘들 거라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여기 갈 수 있죠. 여기 갈 수 있죠. 에이 못 갈 수 있어요. 스톱. 누가 주차장을 이렇게 만든 거야? 달라고 한 거지. 아, 헤이! 아저씨, 나와! 안 보여! 옆에 앉아요? 한번 봐주실래요? 옆에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가능하다니까. 내가 운전 이 정도라니까요. 아까 내기할 걸 그랬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왔으면 다 긁어먹었지, 이거. 큰일 났지. 가능하다니까.
차가 운전 잘하죠. 맞아, 완전 잘하시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냐? 어디? 아, 뭐, 그냥 이 정도는 여기요? 아니야, 여기 못 충분하죠. 이게 사이즈가 이 차는 없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걸려. 넘진 않아요. 선을 밟을 수는 있지만 넘진 않아요. 아, 이거 못 되겠구나. 자, 차 한번 보세요. 도전! 이쪽으로 오세요, 형씨. 그래서 여기 도어 스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안 되면 뒤로 내리라고 도어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 네. 에이, 설마 이게 에이. 안 되면 그러라고 도어 스위치가 있을까? 못 내릴 땐 이쪽으로 내리라고 스위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자, 이 사람 지금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우리가 어머. 아이돌 걸그룹을 여기 못 찢어져요. 오케이. 예, 예, 오케이. 오, 야. 일단 우리가 여기서 검증해봤는데, 허머. 네. 일반적인 주차장, 대한민국 표준 2m30. 네. 여긴 들어갑니다. 단, 우승자들은 모두 크롱크롱 맥주. 탑승할 때도 크롱크롱. 크롱크롱. 어, 야, 이게 운이 좋아요.